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학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팀플 앱을 활용한 질문 있는 교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가 되겠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존재감이 없던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 이런 것들을 저는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